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하죠? 네. 또 제 스타일상 NG는 없습니다. 네. NG 없이 한 번에 갈 거예요. 네, NG 없이 한 번에. 지금 오늘 단발, 숏 단발을 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지금 학생이시죠? 네. 미대? 아니요, 저 예술대. 예술대? 네. 그럼 연기 쪽? 아니요, 음악. 음악? 네. 실용음악? 네, 실용음악 맞아요. 작가 쪽? 보컬. 보컬? 네. 아, 보컬이에요? 네네. 오, 저도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아, 와. 나 노래를 제가 좀 못해요. 못하는데, 네. 좀 제가 힘있게 부르는 노래 좋아해가지고. 네. 뭐, 한타령 이런 거 모르죠? 아, 네, 모르겠어요. 뭐, 천년바위, 뭐 이런 거 모르겠죠? 아, 네, 모르겠어요. 동년!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런 거 모르죠? 네. 네. 연배가 틀려서 조금 힘드네요. 제 18번지입니다. 아, 천년바위. 아,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번 있어요.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한이 느껴져요. 아, 한이 느껴지는 네. 노래. 근데 지금 염색을, 셀프 염색을 하셨죠? 네, 셀프로. 지금도 뭐가 많이 떨어지네요? 이렇게. 네. 빗질 하기만 해도. 네, 그쵸. 지금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빗질만 이렇게 해드려도 이거 흰색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비듬이 아니라. 비듬이 아니에요. 비듬이 아니라. 네. 머리카락이 끊어지는 건데 네. 지금 단발을 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지금 뒷머리가 보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왜냐면 이게 정말 다 끊어졌어요. 염색을 이렇게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끊어져 있어요. 정말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이 길이에 맞추려고 하면 솔직히 정말 좀 거의 쇼컷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고민이에요. 지금 뒷머리 라인도 지금 지금 커트 느낌이 투블럭으로 친 게 아닌데도 지금 투블럭 느낌이 나요. 커트 느낌이 여기는 끊어져 앞쪽까지 끊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솔직히 하고 싶은 머리 스타일은 제 이제 커트 영상 보시고 오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 스타일이거든요. 이 스타일인데 이 스타일보다는 전 좀 더 짧아야 될 것 같아요. 저랑 어울리기만 한다면 어울리시기만 하면 그럼 네네네. 얼굴 먼저 상담을 할까요? 네. 얼굴은 되게 예쁘세요. 뻥이에요? 뻥이에요. 네. 예, 뻥입니다. 예. 농담이고 얼굴은 되게 예쁘신데 아직 젖살이 많아서 그런지 네, 얼굴이 통통하신 편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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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굴은 되게 작으시고 지금 코 옆에 팔자주름도 살짝 있으시고 네? 어린데 베이스를 너무 두껍게 했다. 아, 네, 네. 좀 두껍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하세요. 좀 할까? 농담이고요. 당황하셨죠? 네. 지금 보면 동그란 얼굴형에 이렇게 앞머리가 짧아져 있고 지금 창 자체가 이렇게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거든요. 이 앞머리 창이 되게 넓게 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 있으면 아무래도 동그란 얼굴형에 더 동그래 보일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층은 단발 느낌이요. 단발 느낌이 좋은 거죠. 일단은 네, 살짝 레이어드 단발 약간 살짝 층은 많이 없대. 네. 그렇죠? 네. 근데 얼굴선은 좀 더 이렇게 앞쪽은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얼굴선 해도 괜찮아요. 지금 옆에 옆광대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창을 이렇게 좀 가린다 느낌? 네. 근데 앞머리를 조금 더 길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은 좀 더 최대한 이 부위는 길이를 안 자르고 네. 옆머리랑 층을 연결하고 길이는 귀 아래 선까지 여기까지 자를게요. 어차피 네. 귀 뒤로 안 넘겨요? 네. 귀 뒤로 안 넘기고? 아, 귀를 넘겨요. 넘겨요? 네, 넘기는 편이에요. 넘기기 때문에 길이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단발 느낌만 나면? 네네. 지금은 뒷머리 짜국난 거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발로 자르는데 이 부위는 최대한 커버를 하겠지만 지금 근데 윗라인이 이렇게 아, 이거 진짜 애매합니다. 집에서 절대 염색하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네. 지금 집에서 세 번? 한 세네 번 정도. 탈색하고 염색을 한번 입힌 거죠? 코팅으로 했어요? 아니요, 염색으로 했어요. 염색으로 네네, 했어요? 네, 다 염색으로 했어요. 색깔은 지금 나름 잘했어요. 예쁘게 잘했는데 지금은 엄청 빠진 거잖아요, 이게. 그 베이스가 엄청 밝아서 그쵸? 톤다운을 한 건데도 그 톤다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머리가 네.
탈색을 많이 하려면 빵꾸가 너무 많이 나서 염색약이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온라인 먼저 커트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비추리는 심하게는 없네요. 심하게는 없는데 약간 들떠 있는 머리예요. 약간 네이프는 약간 들떠 있어서 이렇게 들떠 있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층을 너무 한 번에 내버리시게 되면 머리 자체의 그 느낌이 떠 보인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윗라인을 먼저 낸 다음에 윗라인에 층을 내서 윗라인을 연결한다 느낌으로 그래서 윗라인에 층을 많이 안 낼 수 있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윗라인까지는 제가 길이를 연결하지 않았어요. 가장 밑에는요. 이 느낌은 그냥 랭스로 잘라버릴게요. 라인 자르실 때. 중간에 머리가 끊겨 있어서 가이드 잡기가 조금 힘드네요.
길이는 괜찮아요? 네네, 길이는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저는 지금 라인을 약간 이렇게 조금 그라성의 느낌, 약간 형태, 무게감만 좀 뺀다는 느낌의 층을 그라성으로 좀 줬고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커트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찾아오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네, 네이버 지도 보고 와서. 요즘 친구들은 참 네이버를 활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보면 정말. 연결이 안 돼. 조금 끊어져 있어가지고. 좀 완벽하게 쳐주고 싶었는데 조금 솔직히 아쉬워요. 다음번에 네. 한 번 더 이거 좀 층 좀 기른 다음에 다시 올래요? 네네네. 제가 그때는 더 완벽하게 잘라줄게요.
틀리죠? 네. 국내에서 자른 거.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가 제일 틀려요? 되게 섬세하게 잘 잘라주시는 것 같아요. 엄청 섬세하게. 네. 아니 섬세하게 자를 수밖에 없어. 좀 빵꾸가 많이 나. 깜짝 심수하면 이게 더 극대화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층은 한 이 정도 냈어요. 한 이 정도? 네. 전체 층의 느낌은 이 정도 내서 앞쪽만 층을 좀 더 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 너무 안 보인가? 보이죠? 네. 전반적으로 오늘 모델님 같은 경우에는 단발머리였는데요. 단발머리 스타일에서도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는데 좀 오늘 제일 제가 신경 쓴 부위는 속머리가 많이 끊겨 있었고 얼굴형이 너무 작으신데 역광대가 있어서 좀 더 통통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어서 중심점으로 좀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옆라인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추럴 층을 좀 내는 거였고요. 그리고 머리가 둔탁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내추럴 층을 좀 냈어요. 근데 이제 속머리가 좀 이렇게 끊겨있는 부분이랑 최대한 연결하면서 저는 오늘 디테일하게 커트를 한번 마무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느낌은 단발 스타일인데 형태가 약간 좀 레이어드 살짝 있다 정도 느낌으로 커트를 시연해 보았습니다. 오늘 스타일은 괜찮아요? 네. 귀 뒤로도 이렇게 잠깐만 한번 볼게요. 귀 뒤로 넘기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숏단발적인 느낌이 좀 들고요. 네. 숏단발. 그리고 귀 뒤로 안 넘겼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단발 살짝. 살짝만 한쪽만 넘겨도 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모델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해보았는데요. 오늘 모델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모델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제 개인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서 예쁘게 스타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헤어스타일 마음에 든 거 맞죠? 네, 마음에 들어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